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둥프리스 감독 김대호 CVMX입니다. 네,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했는데 사실 작년 12팀에서 다시 이제 6위가 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한 거잖아요.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은 정말 기분이 최고로 좋고요. 사실 프로 지금 탈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대진과 그리고 현재 경기력을 가늠했을 때. 근데 오늘 선수들이 정말 대회에서 각성된 모습을 보여줬고, 콘텐 선수를 급하게 올려서 아니어서 못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감 있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그냥 정말 뭐 선수들에게 고맙다, 팬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사실 뭐 감독님 목표는 뭐 올해 목표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잡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해결이 돼야지 플레이오프는 갈수 있다는 게 시즌 전에 잡아두셨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 테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사실 해결은 저는 돼서 프로 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결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조금씩 개선이 약간씩 되고 있다. 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두두와 커즈가 좀 지나치게 잘해준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업셋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제 운도 따르고 해서 프로볼 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두 커즈를 얘기하셨는데 뭐 두두야 계속 있었고 사실 커즈를 이제 오프시즌에 영입을 했던 게 결국은 적중해서 오늘 이제 결과에 맞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커즈를 영입했을 때 원했던 효과가 오늘 제대로 이제 오늘까지 결과로 제대로 이제 보였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즈를 영입했을 때 얻는 효과는 단기적인 성적 증진도 당연히 그게 주된 이유지만 그것과 함께 커즈를 소모시켜서 나머지 4명이 커즈라는 이제 뛰어난 사람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커즈가 갈려 나가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나중에는 커즈가 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은 날이 있더라도 4명이 이겨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꿈꿨는데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광동의 특이점이라면 광동의 올해 강점이 된 거면은 CL팀하고 SK팀하고 간격이 제일 좁은 팀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이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오늘처럼 만들기 아프면 바로 퀀텀이 올라가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아니면 만들 가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고 SK팀하고 CL팀의 운영의 의미를 가장 잘 쓰는 팀이 이번 시즌 광동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금방 되게, 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연습량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뭔가 자주 이렇게 자전 교체는 막 엄청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인게임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그런 이슈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고, 약간 건강 관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체크와 테스트 통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최선이겠다 하면서 이제 교체를 한 적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그 로스터 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 광동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자극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 선수 같은 경우에 내가 잘하면 올라가서 SK에서 할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준 거였고 태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려가도 잘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어쨌든 희망을 준 거고 이제 불록 선수한테는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나도 힘들겠다는 메시지를 준거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인드셋이 더 좋아져서 되게 잘해준 선수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불독 선수도 좀 원래 너무 착하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한번 힘들었던 구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불독답지 않게 약간 도끼를 품은 느낌을 보여주면서 연습량이 막 달라지고
그리고 게임에 임하는 그 신중함과 말투가 달라지고, 그래서 더 또렷하고 뚜렷하게 어떤 인게임적 근거를 집어내서 팀한테 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로스터 흐름에서 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중반에 한번 승리하고 감독 하여튼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이제 불독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 마침 그때가 실에서 풍년에서 날아다닐 때라서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1대1 대면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게, 네. 풍년 선수 이게 불독 선수도 이제 미드의 교체 가능성도 있냐고 이제 여쭤봤던 건데, 네. 어쨌든 지난 일이고 하니까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이제 꼭 원딜 아니라 다른 포지션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풍현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풍현 선수 그때 아지르가 이제 글로벌 밴이 아닐 때인데, 이제 아지르나 그런 오리아나 뭐 이런 좀 스탠딩 메이지 쪽을 풍현이 딱 잡고 팀한테 이제 팀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되게 미드답게 잘하는 모습들도 많아가지고, 불독한테 그런 면모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했었고, 풍현이 더 잘하면 풍현이 뛰는 거고, 불독이 잘하면 불독이 뛰는 거고,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불독은 풍현한테도 그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의미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광동이 지난 시즌 또 사실 기대를 받다가 떨어진 게 선수들이 이제 멘탈을 좀 추스르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정명훈 코치 영입을 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번에도 4연패를 했고, 그 네. 과정에서 아마 조치가 없었으면은 저번과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정명훈 코치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정명훈 코치와 김건우 코치 두 명이 너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멘탈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제 뱀픽, 인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분석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저랑 이제 상의도 하고 하면서 너무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성격도 둘 다 굉장히 막 무작정 착한 게 아니라 되게 선하면서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 팀의 이런저런 좋은 흐름을 그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명훈 코치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그 센스나 머리 회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장동민이 지니어스에 나갔을 때 막 어떤 걸 미스테리 사인인가? 라는 걸 푼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처음 본데 그냥 바로 보고 떠올린다던가 정답을.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숙소 생활에서도 좀 녹아나면서 되게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사실 강동이 플레이오프도 이제 강동이 목표 중 하나이지만은, 강동이 가장 큰 목표는 올해 롤드컵 진출일 거예요. 네. 하나의 판을 넘겼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두 번째 목표도 이제 서머를 통해서 좀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가늠이 좀 안 되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퀀텀 선수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찾은 또 새로운 조각이 됐는데요. 그게 되게 제가 느끼기에 퀀텀 선수, 지금까지 성공한 선수들은 항상 도끼가 있었어요. 근데 퀀텀 선수가 도끼가 있습니다. 그 도끼가 있고 되게 강이네요, 사람이. 그래서 피지컬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걸 느끼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터뷰 시간이 다 돼가서 네. 아마 감독님 개인 팬도 있고 감독 팬도 있고 선수 팬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결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팬분들이 있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 안 하고 계속 저를 놓지 않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 날이 오진 않겠지만 만약 제가 저를 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인양해 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살아나면 보답하려고
보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